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샤머니즘은 한민족 의식의 근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신바람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그 샤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과학의 영역 저편에 있다는 것을 본인 자체가 느끼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조선시대에 어떤 한 남자가 산 정상에 올라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사상적 근거가 된다고 느껴지게끔 하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 무자는 고대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세 개수, 그리고 가운데 사람의 자 두 개가 있는 무당을 뜻하는 글로서 무속 세계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제정일치 사회에 있어서는 바로 군장을 의미했습니다. 이 한자에서 여러 가지 글자가 파생되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장인 공자가 먼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바로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의 메시지를 서로 교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발전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왕이 되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가운데 세상 어느 한 부분에서 그 말을 중간에서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왕인 것이죠. 발전한 것이 바로 옥자입니다. 그래서 왕자와 옥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즉 왕이 왼쪽 허리춤에 차고 있는 무엇인가를 지칭을 할 때 바로 그것을 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왕은 옥자와 통했다. 즉 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왕이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화령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굴된 옥기, 그리고 옥기를 둘러싼 고대 유골에서 우리는 이 문화가 옥의 시작, 그리고 왕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인류사는 한국인에게도 미쳐서 바로 신바람 혹은 미치다, 미치지 못하다 하는 말로 파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바람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상태를 신바람이라고 하죠. 또한 미치다 하는 것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들다가 아니라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극도의 최고의 경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미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미치는 최고 경지의 목적이 어디냐? 바로 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계시는 곳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못 미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속과 관련된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왼쪽에다가 예시해 놨습니다. 옥에서 발전된 것이 바로 나라 국자입니다. 옥을 지닌 왕이 사방 둘레 있는 성의 가운데 있어서 명령하고 지시를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옥이 저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사람들은 이걸 옥주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돼지의 태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에 집 가자, 그 다음에 돼지 희자, 돼지 해자 전부 다 돼지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와 동의적과는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바로 상나라로 이어져서 안양시에서 출토된
상나라의 옥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산 우월령에서 발굴된 저옥이 상나라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홍산 우월령 지역에서 발굴된 옛 군왕의 모습인데, 물론 유골만 남았습니다만은 각종 옥기와 머리에는 옥고가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이분이 살아 생전에 계실 때 상투머리를 틀고 그 상투머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옥고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이후로 6천년, 7천년 동안 내려와서 군왕의 머리 장식품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고구려 장천 일호문에서 보시다시피 무와 왕과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무당이 신수 아래에서 뭔가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당이라고 보고 있고, 이 신수의 위쪽은 바로 하늘의 세계이고 신수 아래쪽은 인간의 세계라고 가정했을 때, 나무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세계수라고 합니다. 이 세계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수라고도 얘기하고 신단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지명에는 많은 신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있습니다. 신당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나라 여러 곳에 많은 지명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승백이 같은 지명들도 서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좌측 그림을 보시면 지하 여장군과 천하 대장군에 관련된 그 장승이 마을 어귀에 세워져서 그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바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 자그마한 그 신당에다가 정성을 드리고 혹은 절을 드리고 지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속적인 행위가 발전되어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신당을 만들고 신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수는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지상의 인간에게 전해주는 통로, 혹은 지상의 인간이 하늘에 계시는 신사분에게 염원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됐다고 보여집니다. 지상세계와 하늘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무당이 입었던 옷입니다. 모자부터 시작을 해서 모자에 이렇게 수를 여러 갈래로 만들어서 늘어뜨리고 난 다음에 신과 교통을 했죠. 오른쪽은 신을 불러들이는 호적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칼사진은 바로 무당이 모든 잡귀를 물리고 나쁜 사악한 기운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용하던 의식용 칼입니다. 또한 동경입니다. 이전에는 군장이 무당이 되어서 바로 가슴에 동경을 차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군장은 태양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청동으로 된 방울인데, 이것을 상수의 방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옷들은 무당이 입던 옷들입니다. 다음 그림들은 옥황상제 혹은 상제 혹은 산신이라고 보여지는 도가사상 혹은 선사상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인데, 백발 노인이 관을 쓰고 왼손에는 천년 묵은 산삼을, 오른손에는 호롱박이 든 신수를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는 하나의 군자가 호랑이를 부리고 있습니다. 산해경에 보면 군자국에는 군자가 좌우 양쪽에 호랑이를 부리고 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의의 나라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은 무당의 복장이고, 이러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스타일은 무속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남자 무당, 즉 박수 무당이 칼을 타고 있습니다. 이 칼은 보통 두 개를 쓰는데,
칼의 면적이 시제적으로 따져보면 한 0.04cm 정도 됩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0.08인데 이 자리에서 0.8로 계산을 하고 박수무당의 몸무게와 돼지의 무게를 합치면 적어도 수십 톤의 무게가 달에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학 저편에 뭔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 개인이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왼쪽 사진 그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굿이라든가 그 재래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데 여기다가 뭐 돈을 꽂아놓거나 그러는데 동의종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불충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바로 단군인 백익 집안의 문양이었었습니다. 이것이 희계과라고 해서 중국에서 출토됐습니다. 그 희계가 문장에 바로 무량왕릉에서 발굴된 이런 신수의 모습이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수가 아니라 멧돼지입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와 같은 모양의 신수가 동진에서도 남경에서도 같이 발견됐습니다. 단군 백익을 없애버린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 왕조가 동의족을 탄압을 할 때에 이런 제례 의식을 일부러 들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여진 샤만의 모습입니다. 여진 샤만은 외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리는 울림통이 하나죠. 근데 한국은 울림통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두들길 수가 있지만은 여진 샤먼은 북방 샤먼과 마찬가지로 외복입니다. 다음 그림은 청나라 시대 때 무속인들이 무속 제례를 지내면서 그것을 묘사한 그림들입니다. 주점구와 같이 생긴 것을 홍곤이라고 그러고 칼을 할말이라고 그러고 북을 퉁큰이라고 그러고 제례의 처음과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박입니다. 몽골 샤먼입니다. 왼쪽은 몽골족이고 오른쪽은 중앙아시아 족속인데 기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북 역시 외북입니다. 이 사진들은 러시아 학자들이 20세기 초에 러시아 시베리아에 분포한 민족들을 연구 조사하면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몽골의 무당을 보우라고 그러는데 이 남자 무당이 쓴 모자가 특이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무당이 수호를 내린 모자를 쓴 것과 같은 형태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오른춘족의 샤먼입니다. 여자 무당과 남자 무당이 있고 북은 외북을 썼습니다. 의식도 보면 몽골 무당과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른춘족의 일반적인 생활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역시 오른춘족의 소년들입니다. 머리를 땄습니다. 다음은 오른춘족의 그 커핀버드인데 우리나라의 소떼와 같은 것입니다. 즉 망자의 영혼이 새에 실려서 하늘에 닿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오른쪽은 관인데 그 내용이 동옥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 옥조 사람들은 보병전과 기병전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래 풍습이 나무각을 만드는데 나무각이 10장 정도 된다. 한쪽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서 시신에 살이 전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뼈를 추려서 놓는다. 다른 사람이 죽어서 안치될 때도 같은 방법을 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커핀버드와 마찬가지로 이 곽 안에는 하나의 가족이 같이 그 뼈가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리아트 샤먼입니다. 부리아트족은 한민족과 가장 가까운 DNA를 갖고 있다고
학자들로부터 알려진 그런 민족입니다. 곰의 가죽 옆에서 외국으로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야쿠티족의 그런 그 의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쿠티아 샤먼이고, 오른쪽 사진은 야쿠티아 여인의 그잘 차려입은 모습입니다. 한국인과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쓴 모자도 신라의 금동관 초기 형태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의 깃털을 머리에다가 모자로 만들어서 쓰고 외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주술이 하늘에 다 닿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캐샤먼입니다. 그 튀르크족이 다음과 같은 관을 썼습니다. 샤먼의 머리에는 우리나라 신라 금관과 같은 양식의 세계수 모습이 있고 술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자흐스탄 지방에서 발굴된 그 틸리아테페 금관과 신라 금관은 근본적으로 같은 형태입니다. 세계수가 있고 출자로 된 세계수가 있고 옥과 금 박판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땅의 인간과 지상의 신을 연결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모자로 승화가 된 것이죠. 가운데는 선비족이 즐겨 썼다는 금장식으로 된 보요관인데 이것이 길림성 고구려 태왕묘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오른쪽은 경북 의성에서 발굴된 금동관입니다. 이것으로서 한국인의 사상적 근거가 되는 무속, 그리고 그 무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무엇을 뜻하는가, 무속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 몇 부족의 의복과 모자들을 여러분께서는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에 대한 경이고, 여기서 신바람이 나왔다고 여겨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